안녕하세요. 시사브리핑의 손숙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경에서 체포된 엄마를 울면서 바라보고 있는 어린 소녀의 공포어린 모습, 부모로부터 격리돼 울타리 안에 가둬진 어린 소년 소녀들의 모습은 미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부모와 자녀 분리 정책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불법 입국자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된 입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지층의 반이민 정서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불법 입국자라고 통틀어 말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난민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반이민의 바람이 일면서 난민들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권 차원에서 봤을 때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서 이슬람에 대한 적대 발언을 했던 것보다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의 근간에서 내린 판결이라고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승리가 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닐 고스르치 판사 이후로 보수화되고 있는 미국 대법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앤서니 케네디 판사가 7월 은퇴를 선언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대법원 판사를 임명할 기회를 잡게 됐고 미국 대법원의 보수화 경향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 대법원 판사로 지명한 메리 갤란드를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화요일 진행된 뉴욕 예비선거에서 28살의 진보 후보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후보가 민주당 서열 4위이며 10선 의원으로 차기 하원의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던 조셉 크롤리 의원을 누르고 승리하면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경종을 울려줬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민 강경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지지층들을 결속시키며 11월 중간 선거를 치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에서의 무관용 정책에 대한 트럼프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원을 고려할 때 문제는 친이민 정책을 펼쳐온 민주당이 얼마나 폭넓게 이민자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의 보수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이민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소리를 내야 하겠습니다. 이상 시사브리핑의 손식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